이신간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신학 진단, 기독교와 과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화론은 종교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를 다시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조지신학을 가르치던 시절에 2011년에 신입생 필수 과목으로 기독교 이해라는 과목의 교재를 만들 때 제가 한 부분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에 관하여 글을 썼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실은 큰 제목은 뜨거운 감자,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를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충돌 유형, 독립 유형, 대화 유형, 통합 유형이었죠. 이 가운데서 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은 사람들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제각기 달리 선택할 것입니다. 각 유형마다 분명히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더 우월하고 더 좋은지 단적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과 과학자는 서로 다른 별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과학자인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별나라도 결코 큰 면적을 가진 큰 행성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지구촌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는 이웃을 무시하거나 무턱대고 반대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구 생태계의 심각한 위기로 인해 이제 인류는 공생이냐 공멸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할 절박한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가 과학과 이제 서로 갈등하고 싸우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은 인류의 공존과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전통적 창조론의 입장에 굳게 굳건히 선채 저는 현대의 진화론과 비판적인 대화를 시도한 사람의 글세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시고 활발하게 토론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결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유리겐 몰트만과 그리고 오마이뉴스에 연재되었던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은 저의 견해인데요. 이 책은 이제 첫 번째로 유리겐 몰트만을 먼저 소개하고 있으나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2번 원 제목은 다윈의 진화론 종교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윈이라는 말은 여기서 생략하고요. 다윈 진화론은 종교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제목으로 다시 거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011년은 다윈 탄생 200주년이면서 그의 대표작인 종의 기운이 출간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진화론과 관련된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면서 신문 방송은 특집을 마련하고 관련된 책도 수십 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일반인의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종교계 일부에서는 신의 섭리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더욱이 창조를 부정하고 결국 무신론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제가 여기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화론을 반대하는 측은 주로 개신교의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신앙 아래 각각 젊은 지구 창조론, 오랜 지구 창조론, 그리고 지적 설계론 등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은 구약 성서에 쓰인 그대로
신이 하나님이 6일 만에 세계를 창조했다는 이론입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등으로 이어지는 인물 연대기를 토대로 지구 연령을 6천년에서부터 1만 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고생대로부터 신생대 제4기까지의 모든 지층이 노아 홍수 기간 동안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는 홍수 지질학을 신봉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질 역사 측정법인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랜 지구 창조론은 창세기 1장의 6일을 매우 길게 긴 연대로 해석해서 지구의 나이를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지구의 나이가 30에서부터 50억 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주의 나이는 100년에서 200억 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것도 여전히 창조론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조론이 정통과학계의 조롱거리가 되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이른바 지적 설계론입니다. Intelligent Design Theory. 이 이론은 미국 버클리 대학 법학 교수인 필립 존슨과 리하이 대학의 생화학 교수인 마이클 베이, 그리고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윌리엄 댐스키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베이 교수가 1996년 발간한 다윈의 블랙박스, 다윈스 블랙박스라는 이 책은 미국 내에서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수십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고요. 한국으로도 이렇게 책 제목 그대로 출판되었죠. 이들은 지적 설계론이야말로 다윈의 진화론을 대체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적 설계론의 핵심은 화는 불가능한 복잡성, irreducible complexity, 화는 할 수 없는, 화는 불가능한 복잡성입니다. 화는 불가능한 복잡성이란 어떤 구조, 형태를 이루는 모든 각 부분들이 처음부터 정해진 위치에 완전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그 구조가 작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주 예로 드는 것이 G-DOT입니다. G-DOT의 구조는 나무로 된 받침판과 G를 잡는 금속 해머, 판자와 해머를 눌러주는 스프링, 작은 압력이라도 풀리는 걸쇠, 걸쇠에 연결되어 해머를 뒤로 젖힌 상태로 지탱해주는 금속 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쥐덫의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쥐덫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것처럼 생물이 애초에 어떤 존재에 의해 자연 조건에 맞게 설계되어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생화학자였던 베이는 또 박테리아의 편모의 예를 들어 진화론을 공격합니다. 편모는 박테리아가 헤엄을 치기 위해 달려있는 기관으로서 프로펠러와 구동축 그리고 갈고리 등 서로 다른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이는 지듯과 마찬가지로 만약 이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제거되면 편모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편모가 다윈이 주장하는 자연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인 지적 설계의 과정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결론적으로 박테리아의 편모는 편모도 이 정도인데 그보다 수십 배 복잡한 높은 구조를 가진 인간은 어떠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생물학적 복잡성은 도저히 이전 단계로 환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다호 대학의 생화학자 스콧 미닉은 박테리아 편모 내에서 50개의 단백질 유전자 중 40개를 떼어놓았을 때 나머지 10개가 완벽하게 자기 기능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면서 환원 불가능 복잡
복잡성을 이론을 비판했습니다. 수컷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이론대로라면 떼어진 10개는 어떤 기능도 갖지 않아야 함에도 자기 기능을 완전히 온전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40개도 모두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생물학자들은 세포 수준의 복잡성과 그것의 진화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으며 그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적 설계론자들이 과학 발달의 전체적인 국면은 무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 논쟁의 일부를 마치 진화론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대익 교수, 과학 철학을 전공한 장대익 교수는 다윈의 식탁에서 지적 설계론자들이 창조론자들과 유사하게 창조론과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 마치 진짜 논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 교수는 지적 설계론자들은 공개적으로 진화론을 오해하거나 오용해놓고서는 생물학자들이 마지못해 몇 마디 대꾸하면 마치 논쟁이 있는 것처럼 대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적 설계자들은 진화론 내부의 진짜 논쟁을 부풀려서 마치 진화론이 좌초 직전에 있는 것처럼 꾸며대고 마치 지적 설계론만이 올바른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 교수는 또 지적 설계 운동에는 과학이 없으며 논문 심사 시스템도 없고 혹시라도 학회와 학술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 내부에서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프로그램과 성과물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설계론의 고객들은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종교인이거나 과학의 내용과 논리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적 설계론과 진화론은 지난 2005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주의 작은 도시인 도보에서 한판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 재판은 1920년대 진화론이 창조론과 대결을 벌인 이른바 원숭이 재판에 비견될 만큼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재판을 주재한 사람은 존 존스 판사로서 창조론을 옹호하는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진화론을 지지하는 7명의 과학자들과 지적 설계론을 옹호하는 8명의 지적 설계론 학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005년 12월 존스 판사는 지적 설계론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 설계론은 과학이 아니다. 지적 설계론은 종교적 의도로 만들어졌다. 지적 설계론을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위헌이다. 진화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학적 가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바탕을 둔 검증 불가능한 가설을 과학 시간에 가르치거나 검증된 가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지적 설계론은 창조론의 재탕이지 과학적 가설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처럼 진화론 문제를 두고 개신교가 시끌벅적하게 대응하는 것에 비하면 천주교나 불교는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천주교는 이미 우주 창조와 생물의 진화에 신적인 섭리가 개입했다는 것을 전제로 진화론, 이른바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처음에는 진화론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인간 탄생이라는 교서에서 진화론은 몰렴치하고 분별력이 없으며 자연과학계에서도 증명이 되지 않은 데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즐겁게 이를 수용하는 이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 과학원의 설득에 따라 진화론과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했는지 여부를 신중히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1996년 요한 바오로 2세는 계시와 진화라는 메시지를 통해 종교교육과 진화론 사이에는 아무런 대립도 없고 진화론은 가설 이상의 중요한 학설이며
이미 있던 존재 유인원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 탄생했으며 진화론은 지동설처럼 언젠가는 정설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천주교의 유신론적 진화론은 데야르드 사르댕의 이론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사르댕은 예수의 신부로서 북경 원인 발굴에도 참여하고 고고학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몽골, 자바, 북인도 등을 여행했습니다. 그런 태초의 원물질과 단세포에서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이 되었다는 정방향 진화를 통해 전국적으로는 온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마지막 지점, 이른바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르댕은 물질적 진화의 마지막 단계인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하면 우주적 그리스도, 코스믹 크라이스토와 만나면서 신의 구원사역이 완성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인간현상이라는 저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이 저서는 로마 교황청의 금서 목록에 오르고 사르댕 자신도 교회에서 축출되었으나 그가 속한 예수회의 적극적인 변호로 유신론적 진화론은 천주교 가톨릭의 정식 교리로 채택되었습니다. 불교는 진화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창조론이 없다는 점에서는 진화론에 가깝다고 할 수는 있지만 명쾌한 것은 아닙니다. 브라만이라는 절대적 존재, 신이 모든 만물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각 개별 존재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브라만교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부다는 이에 대해 변화하는 세계 뒤에 무언가를 창조하고 불변하는 영원한 실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만 연기에 의해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거짓 실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기에 의라는 말은 뭐 연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재, 연결되어 있는 원리에 의하여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거짓 실제라는 것입니다. 부다는 존재의 근원이나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인간의 해방과 행복이 가능한가라는 실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불교가 창조론을 부정한다고 해서 확실한 진화론적 교설이나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 자체가 육도윤회, 전인, 천인, 인간, 축생, 아수라, 아귀, 지옥의 고난, 고통으로부터 해탈이라는 진화론적 생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통 발생적 발달과 유전에 근거한 진화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간의 의지 행위가 업으로 전이된다는 관점에서 유전자적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하지만 이것도 역시 종교적 교리이지 과학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창조론이나 진화론 모두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각 종교의 차이는 신자들의 진화론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BS가 2009년 10월달 진화론 특집을 반영하면서 코리아 리서치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의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들이 83%로 진화론을 믿는 정도가 높았습니다. 불교 신자의 경우는 68%로 평균인 62.2%를 상회했고 개신교는 39.6%에 불과했습니다. 이외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69.7%가 진화론을 지지했습니다. 지금도 진화론과 종교에 관한 대화와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개신교 보수주의와 진화론 간의 간극은 너무나 큽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창조론 외에는 어떤 이론도 거부하고 있으며 리차드 도킨스 같은 과학자는 진화론을 무신론의 근거로 삼고 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이 종교 인구를 감소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화론은 종교를 풍성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함석헌 선생은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와 사료 등의 유신론적 진화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진화라는 것은 생명의 질적 발전이며 의식의 상승 그리고 정신적 진보 과정입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창조란 사랑의 욕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독특한 입장을 전개했습니다. 함스크는 진화라는 사실보다는 변화의 의미에 주목하고 진화의 동력은 자유와 사랑이며 인류 역사는 고난의 과정으로 그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생명은 고난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며 그 고난 속에서 자유가 꽃피며 그 중심에는 사회 진화론이 말하는 영웅이나 지도자들이 아니라 씨알, 민중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함스크는 이 사상은 유신론과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정치 사상적 내용을 포괄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과 종교가 자기 방어 수준을 넘어 능동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근본주의가 함스크의 사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내용은 곧이곧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근본주의자들은 지구 평면 협회를 조직해 지구가 구체, 원, 구, 공 같은 둥근 형태가 아니라 평면체라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천문학자인 연세대 이영욱 교수는 한 교회 강좌에서 신의 창조 방법은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것과 같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고상하고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인간이 자신의 세계관을 통해 성경을 인간의 상상 안에서 제안해 해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성서는 과학적 과정과 과학적 언어로 기술할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신이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진화론은 신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섭리를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까지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진화론과 종교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공존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 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마이뉴스 2009년 3월 17일에 게재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록한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기자의 이름은 지금 알수 없겠는데 2009년 3월 17일 오마이뉴스 이 내용이 너무나 진화론과 종교 관계를 잘 설명해 준 글이기 때문에 이 책에 기독교 2라는 책에 함께 수록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의 스승 몰트만과 저의 진화론적인 인간 이해, 진화론에 대한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안녕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경이었습니다.